도대체 언제 대답을 할 건데? 못할 때 입이 무거워갖고 안 된다. 다른 데 가면 나이 먹었다고 입 벌리지 말고 지갑 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노래 교실에 와갖고는 지갑 닫고 입만 열어. 아 이런 좋은 기회를 왜 안 하는 거? 내가 노래를 하는데 박자가 잘 안 맞다. 노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노래가 껄쩍지근하다. 이럴 때 제 이름을 대면 돼야 안 돼? 안 돼. 아, 진짜 이럴 때 대답 딱 하는데 나머지는 이럴 때도 대답 안 해요. 기도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겠죠.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에 응원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신대요. 그런데 진짜 사람 있잖아요. 이 시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는 이것 사라 저건 저 사람 목청높이 열심히 막 사라고 하잖아요. 근데 더 시끄러운 이유가 또 있어. 시끄러움을 추가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바닷물을 넣어놓고 조개들을 갖다 다 넣어놓고 팔잖아요. 그러면 조개들이 지들끼리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싸운대요. 조개들이 다 모여갖고 어느 날 백합이 딱 나오더니 나같이 피부가 뽀얀 년이 있으면 나와봐. 그러니까 가리비가 있다가 가리비가 아니라 큰 거 있잖아요. 그 키조개, 말조개야, 키조개야, 키조개가 별다리 못 끼고 있니? 생긴 거는 난쟁이 좀 똥자로 말하는 거 생긴 거야. 그러니까 야, 나같이 늘씬한 년 있으면 나와봐.
옆에 있던 기저귀가 중앙에 차면서 앞에로 그냥 아니 기저귀 말고 그거 뭐야 그거 그 갈비 갈비가 치면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흥분돼하고 입도 제대로 안 돼 갈비가 치마를 타면서 엉키냐는데 이렇게 섹시한 치마 발미 그냥 이러니까 이따가 피조개가 피도 안 나오는 분이 진짜 저 보고 있다가 어머나 웃긴다 어머나 웃긴다 털도 없는 년들이 어머 아이고 홍합이 있다가 털도 안 좋은데 아이고 긴장도 없는 년들이 지랄이야 정복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니 그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어 정복이 긴장도 없는 이렇게 걔네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긴장도 없는 년들이 긴장구가 뭔지는 하나 몰라 숨들여서 또 아, 진짜 털도 없는 년이 지랄이 서로 죽인 것 같고 난리를 치네 아, 나 진짜 그랬더니 너무 열받으니까 가만히 있다 멍게가 그래 에라 꿀도 안 나오는 년이 지랄이